타자판 추강 개업을 이제 우리가 투수판으로 위원이 뭐 아, 이거 논란이 좀 될 수 있는데. 박재현 선배님, 아, 정영금은 형님을 조금 무시합니다. 저는 이제 다음 방송 제가 보고. 자, KBO 명원 월드컵 32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렇게 되고. 형수 돈 드는데? DTD. 야, 이거 웃긴 것끼리 붙었다. 나는 이거 저기. 대한민국 투수 중에 타자판 추강 개업을 이제 우리가 투수판으로 위원님 모시고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거? 그거 아직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한번 또 타자들만 얘기했으니까 딱 투수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선동열, 최동원, 박찬호, 류현진 이렇게 넷이 지금 현재까지 이거는 이견 없이 거의 뭐 최고의 투수들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 누가 1번이냐? 아이, 그건 선이지 선 무조건 선이지 우리나라. 선... 나였어. 투어스필드의 완봉. 아니 근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. 근데 형님은 선동열 감독님. 난 선동열 1번. 넘버원. 2위는요? 최동원 선배님이지. 3위. 근데 이제 3위는 공동 3위가 더 좋을 것 같아. 5화는 박찬호, 4화는 유현진. 딱 이게. 근데 그래도 이게 추강대업처럼 순서는 정해야. 근데 나는 뭐 선동열 감독님, 최동원 뭐 2번. 두 분 최고잖아. 김시진 감독님도 그렇고. 그러니까 다 있는데 김시진 감독님이 위에냐, 유현진이 위에 누가 더 잘 되느냐 이거죠. 넌 누가? 네 거 따라할게. 저는 선동열 감독님의 그 영상이랑 이런 거 과거 봤을 때 저도 1번 동인데 예전에 선동열 감독님은 아무도 모신다 나오면 뭐 이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선동열 감독님한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1등이야 옛날 그 선수분들이랑 해설위원님들한테 들으면 선동열 감독님이 불펜에 가면 타자들이 마음이 빨라졌대요 아 쟤 나오기 전에 쳐야 되니까 선동열 감독님의 그 얘가 메이저에도 있어요 포스트 시즌 때 쉬워져. 아. 쉽게 우승을 시켰을 때, 얘가 선발로 던지고 나서 불펜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을 때, 그 미국의 방송국도 쉬워져 불펜에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찍어. 선동열 감독님이 예전 그렇게 하신 거구나. 근데 최동원 선수가 전 2위, 형이랑 똑같이 여기까지 가고, 박찬호, 류현진 이렇게 남잖아요. 아, 이거 논란이 좀 될 수 있는데, 저는 류현진이 3위? 박찬호 선배가 4위? 제 생각엔 요거 박찬호 선배님 아, 정영금은 형님을 조금 무시합니다 형 제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아 뭐하나 진짜 하나 둘 셋 나 댓글 보고 다음에 할게 죄송한데 댓글은 편집을 해도 되지 아니 나는 여기 채널 위해서 예시를 한 건데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역사를 처음으로 개척하신 박찬호 선배님을 밑으로 내리고 유현진을 올렸다 오케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 다음 편에 다음에 내가 찬호 형 한번 모실 테니까 좋다 이유 하나만 얘기해 저는 이제 제구, 컨트롤 이런 거 위주의 투수들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대단하시고 저도 뭐 IMF 때 국민들의 희망이고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유형은 여러 유형 저는 이제 다음 방송 제가 보고 서대은 선수는 들어가나요?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귀엽게 봤다가 지금은 저보다 훨씬 높아요, 재흥이는. 투수판 추원대학 하면 서재흥 선수를 꼭 넣는 사람들도 많아요. 저는 안 들어가요. 근데 메이저로 따지면 저는 재흥이한테 상대가 안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선동열 감독님이나 뭐 최동원 선배님이면 그냥 1, 2번은 확실하고 현진이가 세 번째 들어간 게 맞아. 왜냐면 스피드라든지 재고라든지 그리고 또 자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넘게 국가대표에서도 너무 잘했고 제가 뭐 찬호 형을 위해 올려둔 거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진출할 수 있게 정말 우리가 힘든 시기에 형도 그걸 보고 야구를 시작했고 상징적이지 그냥 상징인 것 같아 이게 순위로 매기는 거는 그냥 상징인 것 같아 근데 용범이가 나이가 좀어려 그 사실 요거는 1, 2등 정해져 있고 3, 4등끼리 뭐 서로 취향 차이인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얘기하려면 대호 형보다 밑에 투수들, 어린 투수들 그럼 유현이 1등이지 그 구독자분들 누구래요? 82년생 밑쪽 중앙대협을
한번 뽑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한번. 유현진, 김강현, 양현종, 윤성민 이렇게 나왔어요. 다들 좋은 선수네.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? 뭐야 뭐 형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 보죠. 나는 이제 다 상대를 해봤던 선수들이잖아. 그래서 팬들은 재밌으려고 이게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. 우리가 선수 같이 뛰었던 사람들은 조금 느낌이 틀린 것 같아. 그럼 내가 봤을 때 난 최 뭐 중앙대 조수로 따진다. 난 최고는 정대현이야. 내한테가 아니고 국제대회가도 그 형은 곧 대학교 때부터 했어. 그 형을 아무도 못 쳤어. 야구 선수로서는 칠 수 없는 공이었는데 투수로서는 정말 힘든 볼이었잖아. 그렇게 따지라고 또 누구 있는지 알아? 김병현 선배도 좋았고. 김병현. 그러니까 김병현 선배도. 그치. 걔는 괘씸한 게 뭔지 알아? 괘씸해 나왔어. 아니 왜 괘씸해요? 내가 마이너에서 고생하면서 내가 메이저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다고 그랬잖아. 네. 싱글인가 더블에서 뭐 한 달인가 던지고 얘네들 야구 너무 못해요 이런 거야.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? 왜야? 그러더니 갑자기 메이저를 뭐 3개월 만에 올라간 거야. 그렇죠. 맞아. 그래 인정. 그런 임팩트들이 우리가 느끼는 게 또 다른 거, 완전 다른 거야. 올라갔을 때는 진짜 김병현 선배나 정대현 선배는 네. 최고 투수였어. 이 사람들이 마먹고 1년 던지면 아무도 못 쳤던 거야. 그러니까. 아 이거 좋아요. 나는 박찬호보다 유현진이 유이다.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에요. 이제 두 번째 본다고 뭐. 너 멋있어. 이게 뭐예요? 자 KBO 명언 월드컵 32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겠다 이거. 고활성현님이 얘기해주신 야구 몰라요. 한화이글스 팬분들 힘내세요. 야구를 사랑하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팬. 이게 그러면 삼성 왕조 시절에 한화. 나는 야구 몰라요. 그 야구 몰라요 그건 진짜. 저도. 이 야구 몰라요는 진짜로 진짜 명언이지. 저 뭐야? 투수는 귀족, 외야수는 상인, 내야수는 노비, 포수는 거지. 포수가 제일 많이 고생해요. 최동원 선수, 동하나, 우짜노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라심도마 함. 와 이거 명언 오른쪽. 와 진짜 멋있다 이거. 아 저렇게 얘기하신 거야? 네. 이거 되게 유명한. 마 한번 해보십니다. 김지박 감독님 DTD 내려갈 팀 내려간다. 양상문 감독이 묵직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새는 날아가면서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. 근데 밑에 이 사진 뭐예요? 새가 돌아봤어. 새는 시야가 넓어서 요만큼만 봐도 뒤가 보여서 안 돌아보는 거야. 근데 이거 요즘 아직도 해자되잖아. DTD. 저리 싫어 떠나는데 저리 쫓아왔어요. 정도는. 아 이건 진짜인 것 같아. 전화서 지치면 진다. 하지만 미치면 이긴다. 왼쪽. 저리 싫어 떠나는데. 이것도 좋은 얘기인데. 노비어. 아우 제일 명언이지. 노비어. 타이거즈는 어떻게 다시 강팀이 되었나? 왼쪽. 노비어. 노비어지. 느그거프. 아니 명언이라고 이걸 왜 넣어요? 태훈아 저거 너 있을 때야? 맞아요. 이거 몇 년 안 됐어요 이거. 근데 이런 걸 이게 무슨 명언이야. 헤이 영수 돈 주세. 저 사건 때문에 내가 이대원한 사람이 나타났지. 왜? 남은 경기 출전 정지당해갖고 내가 올라갔잖아. 너 그러면서 KBO를 시작한 거야? 네. 그럼 나 돈 주세. 오, 그런 게 있었어? 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찬스 잡고 자리 딱 잡은 거야? 네, 올라 대타해가지고 이제. 나도 메이저에서 그 저기 일주일 찬스 받았는데 난 못 잡았는데. 그게 다른 거네, 너무나고. 보고 계십니까? 들리십니까? 당신이 꿈꿔왔던 그 순간. 한명제.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입니다. 번트? 저 강민호인데요. 아, 쟤 그랬어? 민호가? 배우 너 있을 때야? 저한테 있었을 때 저렇게 했으면 난 혼났을 텐데. 이거 그거지 아니 광고. 이게, 광고 카드 광고야? 광고야. 아 나 왼쪽. 왼쪽. 아 저거는 진짜 뭐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 말 하는 거 같은데. 혹시 모름 9회 역전할지도? 저는 왼쪽 김병아. 아 진짜 저도 저는 이거 강합다. 이대호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. 명언이다. 아 근데 붙은 게 또 하필 정훈 선수야. 방망이는 못 치면 나만 죽는다. 하지만 수비 실수 안 하면 팀이 질 수 있다. 당연한 얘기니까 뭐. 형
형 야구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물어봤어요. 진영이 형이 재상아 야구는 원래 잘하던 사람이 잘해. 오~ 양준이 형 그저 1루까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. 난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걸어서 1루까지 간 적이 준혁이 없다. 준혁이 형. 이거 어떤 거야? 준혁이 형. 양준혁이 형.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. 진정하지 않은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. 김영덕 감독 비난은 순간이고 기록은 영원하다. 이건 오른쪽 고르면 안 됩니다. 아, 혹시나 우리는 왼쪽이야. 찬호야 팔꿈치 각도 좁혀라 선동열. 공보고 공치를 안타나 식치다가 필 받으면 새는 게 참. 아 이거 실제한 얘기야? 오케이 오케이. 오 2대5 2대5. 아 너 저런 얘기를 했어? 어. 공보 공치라. 필 받으면 새는 게 쳐라. 선동열 감독님이 팔꿈치 각도 좁히라고 조언한 적이 있군요. 너가 좀 밑에 생각한 박찬호 선배님 나오셨네. 빨리 넘어갈 걸 괜히 한 마디 덧붙였다. 두서원 선수 가슴에 팀 로고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. 투수는 선동열이 제일 잘하고 타자는 이승엽이 제일 잘하고 야구는 이종국이 제일 잘한다. 아 이거 다 아는 말이다. 김은영 감독님이지 이거는. 이거요 형도? 나는 우리 성한 형이지. 리드인 게 어쩔 수 없다.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확인하러 가겠다. 이거 나갈 수 있겠냐고 묻지 마시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. 저는 언제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. 멋있다. 무조건 상훈이 형. 이게 이상훈이 형님 성격 알면 이게 진짜 어떤 멋있는 진짜 상훈이 형 진짜 멋있어. 이 팀은 솔직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안 됩니다. LG팬? 작년에 우승했는데 무슨 말이야. 선동열 감독 스포츠 세계에서 2등은 꼴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아 나도 주변 생각하고 했거든. 아 진짜요? 오른쪽 가자. 특히 우리나라 야구 운동선수는 2등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. 형 우리 작년에 용태기 형 그래 잘해서 기억 안 되잖아. 오케이. 자 류현진 수비 믿고 던지면 안 돼. 네가 잡아야지. 저거 맞아. 야구에 만약이란 없다. 저 류현진. 맞아. 류현진. 저 100%지 저거. 자 이제 후다닥 가겠습니다. 와 노피어 대 2등은 꼴찌라고 똑같다 요거랑. 저는 노피어. 나는 왜죠? 야 내가 먼저 할걸. 난 스포츠 세계에서 2등은 없다고 생각해. 아 오케이. 야구 몰라요 대 나갈 수 있겠냐고 묻지 마시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. 언제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. 나 상훈이. 나 상훈이 형. 아 멋있다. 형수 돈 드는데 디티리. 야 이거 웃긴 것끼리 붙었다. 나는 이거 저기 왼쪽 대호 스토리 있어서 왼쪽. 나는 디티리. 저도 사실 DTD. 이건 지금까지 회자되는 말이니까. 아, DTD 공감들 하시나? 공감을 해요? 화가 나지. 화가 나지. 나 이거 왼쪽. 공 보고 공시를 안 다하시다가 필 받으면 새내기처럼. 새내기처럼. 2대5니까 가능하지, 이거는. 맞아요. 보고 계십니까? 하자. 아, 오케이. 제한테는 너무 당연한. 그 야구는 이종범이 제일 잘한다 이거랑 수비 믿고 던지면 안 된다 네가 잡아야지. 야 현진이 너 진짜 좋은 말이다. 진짜 생각해보니까 좋은 말이다 그죠. 근데 이게 일단 우리나라 KBO 야구에서 이 말이 진짜 정답이잖아요. 투수는 선동열이 제일 잘하고 타자는 승엽이 형이 최고고 맞아. 야구는 이종범 선배님이 제일 잘했다. 이거는 정확한 말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. 자 그냥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 말하는 느낌. 과연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.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. 명언이니까. 이거는 형 명언 월드컵이에요. 오케이. 넌 어디야? 넌 어디야? 동시에 대답 한번 하세요. 재밌게. 자 하나 둘 셋 이대요. 그러니까 배워가자. 그저 1루까지 뛰었던 선수 이거네. 저리 싫었던 한데 저리 쫓아서 왼쪽. 왼쪽? 왼쪽이요? 저 오른쪽. 나 오른쪽. 나도 오른쪽. 저리 세 번을 쫓았어. 저리 옮겨다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심지어 이제 나는 파괴하고 나왔는데 그분도 세상으로 나와서 같이 만났어.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. 진정하지 않은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. 이거대 네, 동원하고 웃잖아요. 여기까지. 저는 요 말이 나온 그 배경까지 생각하면 전 오른쪽. 나도 우리 최동원 선배님. 아, 승현이 형 미안해요. 멋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 배경을 생각하면 네. 8강 대 8강. 아, 야 이거 어렵다. DTD 대 저리 싫어 떠났는데 저리 쫓아간다. 아, 난 절. 그래 우리 이제 DTD 이제 보내드리자. 아, 저도 절. 우리 군산에서 근우 형이 무너졌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해. 아, 왜요? 들어오는데 김성우 감독님 들어오니까. 아
나는 상훈이 형. 나는 선홍일 감독님. 어, 용고마 너다. 저는 이등도 충분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훈. 중간에 막 이게 아 진짜 안 그랬어 이등 진짜 아 황색 언론들 진짜 보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2011년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입니다. 아 이 멘트도 좋았지만 저는 김웅현 감독. 아 김웅현 감독님. 어때 나도. 아 이거 어렵다. 아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. 대우 멘트도 진짜 멋있다. 아라심도 막 한번 해보입시다. 저 먼저 할게요. 전 대호 형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저 오른쪽. 저는 저 상황이 나도 똑같아. 이게 최동원 선배님은 그냥 보면은 막 그게 있어. 어차피 이건 내 좌우명이고 이거는 선배님 그때 당시 이거는 아, 진짜 힘들고 맞아, 지치고 이거 하는데 그 유명한 사승 그때 그때 했던 팔 부서지던 진짜. 언제 저는 감독이 오겠나. 와. 자. 절대 언제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아. 나는 왼쪽. 난 절. 저도 이거는 이제 왼쪽. 명언이니까 웃긴 거보다는 이제는 감동 쪽으로. 아. 그러니까 야구 이정범이 제일 잘한다대. 마 한번 해보입시다. 나 왼쪽. 나 왼쪽. 저도 왼쪽. 저도 왼쪽. 결승. 결승. 와. 와. 야 이거. 동원 아웃자는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라심도 마 함 해보입시더대. 나갈 수 있겠냐고 묻지 마시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. 이게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. 거의 똑같은 말이네. 약간 다른 버전이야. 그 말이 너무 멋있다. 저는 공동 진짜 싫어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못 고를 것 같아. 근데 골라야 돼요 우리가. 진짜 둘 다 진짜 너무 멋있다. 난 자동원 선배님 마 함 해보입시다. 이거 롯데 제발 마 함 해보자 좀. 그래, LG는 우승했으니까 나도 어때? 나도 이게 한국 시리즈 4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최동원 선배님 저 흑백 사진 자체가 한국 시리즈의 느낌이 나지 않냐? 벌써 마음이 짠합니다. 진짜로 이거 있잖아, 안경. 와, 이거 형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? 최동원 선배님 마지막 저희 결승에서 최동원 선수의 명함을 선정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근데 야구 중계할 때 진짜 울컥하는 순간들이 가끔 있거든요. 스포츠 중계하다가 모 팀이 13-0으로 지고 있는데 8회에 육성응원을 하는 장면을 봤을 때 운 적이 한번 있어요. 요런 스포츠는 그런 감동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. 요 멘트 이런 거. 최강경 감독님도 명언도 많이 하시잖아요. 최강경 보여서 해석했던 멘트에서 아 이건 내가 아, 좀 찢었다. 어 오늘 써니언님 얘기하면 어! 됐어요! 됐어요 이거! 저 김선우 형님 용고미는 말은 아니고 행동이에요. 뭐 했냐? 이런 게 있어. 그냥 우리가 막 지고 뭐가 하면은 막 이러는 게 있어. 나는 그게 가장 명품. 그리고 진짜 대호 형 사연 타석 나왔을 때 입 벌려요. 입 턱 나갔잖아요. 제가 의원님 말이 안 나오는 순간이 거의 없잖아요. 그때 이러고 이러고 끝났어. 아 급. 자, 아유 재밌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해설위원님 따로 한번 부르고 또 용검이는 자주 부를 테니까. 아 감사합니다. 시간 드시면 뭐 하나. 아 네, 고맙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